일본 뇌염 바이러스를 옮기는 모기가 경남과 제주 지역에서 발견돼서요. 이 보건당국이 전국에 일본 뇌염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지난 2006년 이후 가장 빠른 시기에 뇌염 주의보가 내려졌다고 하는데요. 이 자세한 소식 질병관리본부에 주영란 질병매개곤충 과장을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경남과 제주 지역에서 일본 뇌염 매개 모기가 확인됐다 이런 내용인데요. 네. 방역 당국이 일본 뇌염 주의보를 발령했는데 이게 시기가 네. 참 이례적인 거죠? 네네. 네, 매년 일본 뇌염 모기가 첫 발견되면 주의보 발령을 내는데요. 네. 올해는 지난해보다 좀 일주일 빨리 발견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가 예년에 비해 온도가 좀 높아져서 성충으로 월동하고 있던 모기들이 나와서 채집된 것입니다. 네. 최근 10년 동안 주의보 발령일을 보면 보통 4월 중하순이었는데 네. 2015년에는 4월 8일 그리고 2016년 올해는 4월 1일로 조금씩 빨라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기후변화로 인한 현상이라고 예측은 되는데 네. 좀 더 장기간 관찰을 해봐야지만이 확실한 과학적 근거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2006년 네네. 이후에 가장 빠른 날짜에 주의보가 내려진 건 맞고요. 네네. 지난해보다는 한 일주일 정도 당겨진 것이다. 네. 네, 어쨌든 네. 좀 덥긴 덥다는 느낌이 드니까 말이죠. 네네. 네. 예, 자, 이 일본 뇌염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이 모기가 네네. 이름은 참 예쁘군요. 작은 빨간 네네. 집 모기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어떤 네네. 특징이 있나요? 네. 작은 빨개진 모기는 주로 이제 논이나 동물 축사, 그리고 웅덩이 등에 주로 서식을 합니다. 그리고 색깔은 암갈색으로 뚜렷한 무늬는 없는데, 주둥이에 이제 중앙에 백색띠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네. 약 4.5mm 정도의 소형 모기로 주로 야간에 흡혈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좀 전국적으로 많이 분포가 돼 있는 모기인가요? 그렇죠. 아, 그렇구나. 근데 이게 주둥이에 네네. 하얀 줄이 있는 거는 육안으로는 식별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네네. 작아서 육안으로 이제 불빛으로 이렇게 비춰보면은 작을 때 보여요. 그렇군요. 네. 자, 최근에 좀 이 모기를 두려워하게 된 게 말이죠, 과장님. 네. 모기를 뭐 매년 귀찮아하고 참 여름밤에 네. 잠을 못 자게 하니까 그렇긴 합니다만 이 지카바이러스 때문에요. 이 모기를 네. 매개로 한 질병이 좀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하고 조금 두려움의 대상도 네. 되는데 이 지카바이러스 네. 하면은 나오는 모기가 흰줄 순모기더라고요. 이것과는 네. 다른 종류인 거죠? 네, 다른 종류입니다. 네. 일본 뇌염 모기는 작은 빨간집 모기이고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을 매개하는 모기는 흰줄 순모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서식처도 작은 빨간집 모기 유충은 미나리깡이라든가 논 그리고 또 웅덩이 같은 비교적 썩지 않은 맑은 물에 서식을 하고 네. 주로 밤 8시에서 10시에 활동하면서 흡혈을 하는데 네. 흰줄 순모기는 많은 지역에 소량으로 산란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숲이나 숲 근처 주택 인근의 나무구멍이라든가 공공용기, 막힌 배수로 등 고인물 등에 주로 서식을 하고 낮 시간에 활동하면서 흡혈을 합니다. 작은 빨간집 모기는 성충으로 월동을 하기 때문에 날이 따뜻해져서 4월에 성충이 채집이 된 것이고요. 네. 흰줄 순모기는 알과 유충으로 월동을 하기 때문에 성충은 주로 5월 이후에나 잡히게 되거든요. 아하. 그래서 현재까지는 국내에서 흰줄 순모기가 이제 4월 달에는 채집된 적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모기들이 네. 그냥 얼핏 보면 다 모기구나 하는데 두 네. 종류가 다양해서요. 지금 말씀 네네. 들어보니까 서식지도 다르고 또 네. 흡혈하는 활동 시간도 다르고 다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게 우리나라에 한 모기는 몇 종류 정도나 있을까요? 저희 나라에 56종, 57종 네. 정도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과장님은 다 네. 아시겠네요. 저도 잘 모릅니다. 네. 선생님 봐야지 알지요. 네. 네. 일반 사람이 네. 이걸 식별하는 건 참 어려울 것 같아서 걱정이 네네. 되는데. 자, 그러면은 네. 이 일본 뇌염 바이러스를 옮기는 이 작은 빨간 진목이 물리게 네. 되면 어떤 증상이 네. 나타나나요? 네. 일본 뇌염 바이러스가 있는 매개모기에 물린 사람 한 95% 정도가는 무증상이고요. 네. 이 중에서 일부 이제 열을 동반하기도 하는데 또 열을 동반한 사람들 중에 또 극히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뇌염으로 진행하게 되면 초기에는
고열이나 두통, 지각 이상 등의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 급성기에는 또 의식장애라든가 경련, 혼수 상태에 이르러서 사망을 이룰 수도 있고 또 회복기에는 언어장애라든가 판단 능력 저하, 사주 운동 저하 등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 내염은 걸리지 않도록 예방과 조심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95%는 물려도 증상이 없이 넘어가는 경우들이 네네, 다수인데 그렇습니다. 한 5% 네. 정도는 지금 말씀하신 발병으로 이어지면서 네네. 위험한 상태까지 이를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죠. 아, 그럼 이게 특히 좀 뭐 어린이한테 위험하다든가 그런 게 있나요? 예, 보통 이제 백신 접종 대상자들이 그 1세부터 한 12세 이하 아이들이고요. 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 중장년층 50대 이하, 네. 또 40대도 드물게는 있지만 어릴 때 백신 접종을 안 하신 분들이 네. 야간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 네. 일본 내염 환자로 발생이 되는 경우가 요즘 참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이제 백신 접종을 안 한 성인분들도 대상이 될 수 네, 있고 네. 12세 네. 이하의 저 어린이들. 네. 부모들이 네. 또 좀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 일본 뇌염에 좀 예방법 따로 있습니까? 아, 예방법은 따로 있는 것보다 따로 그 치료법이나 치료법은 따로 없고요. 네네. 대중요법 치료뿐이 없고 예방이 이제 다행히도 일본 뇌염은 백신이 개발되어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네네.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이 예방 가능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본 뇌염 모기가 지금 하나 발견이 됐는데 주의보를 내린 이유는 네. 지금 모기에 물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네. 그 모기가 왕성해지는 7, 8월 달에 모기에 물려도 질병이 발생이 안 되려면 네. 지금 백신 접종을 해서 면역 형성을 하는 기간이 한 두 달 정도 걸리니까 네. 지금 예방접종을 하라는 취지에서 주의보를 내린 것입니다. 아, 그럼 가장 확실한 예방법은 백신을 접종받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네, 지금 그리고 모기에 네. 물리지 않는 거. 네. 네. 그러면은 이 일반 병원이나 보건소를 네. 찾으면 지금 일본 뇌염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이 맞아야 할 대상들은 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2세 미만 네. 어린이들이 준가요? 네, 네. 어린이들하고 중장년층에서 맞지 않으신 분들이 대상이 되는데 중장년층들이 잘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렇겠죠. 혹시 네네. 맞았으려니 넘어가는 분들인데 안 맞은 네네. 분도 계실 텐데 그럼 본인이 백신 접종이 네. 네 백신 접종이 4백신은 5회를 접종해야 되고 생백신은 2회를 접종해야 되기 때문에 네. 추가 접종을 안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분들이 아마도 중장년층에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설명 주신 게 4백신은 5회, 네. 생백신은 2회 이렇게 말씀 2회. 주셨는데. 네네. 이 사백신, 네. 생백신이면 이제 죽은 백신, 살아있는 백신 이렇게 들리거든요. 네네, 그렇죠. 어떤 차이가 네. 있나요? 어떻게 나눠 맞아야 되나요? 아, 이게 이제 사백신 같은 경우는 불활화 백신이니까, 불활화 백신으로서 네. 이제 접종을 1차에서 3차를 생후 12에서 35개월, 5개월 사이에 맞아야 하고요. 네. 4차는 만 6세, 5차는 만 12세. 네. 그래서 이걸 좀 부모님들이 기록을 잘 해놓고 네. 맞추셔야 되는데 요새는 아마도 보건소에서 이 백신 접종 기록이 아마도 남아있는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때 이제 잘 찾아서 맞으셔야 되고 생백신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도 생이니까 네. 살아있는 백신을 바이러스를 맞는 거기 때문에 생후 12에서 35개월 네. 사이에 두 번만 맞으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참조하셔야 될 것 네. 같고요. 자, 모기가 네. 보통 4월부터 10월까지 이제 활발하게 활동하다 네. 보니까요. 아까 네. 말씀하신 게 예방법, 백신 말씀 주셨고요. 또 네. 이제 모기에 안 물리는 것도 중요하다 말씀하셨는데 네. 네. 그렇죠. 모기에 안 물리는 방법 뭘까요? 모기에 물리지 않는 방법으로는 이제 야외 활동을 했을 때 긴팔 옷을 착용하시고요. 네. 가능하면 밝은 색상의 옷이 좋습니다. 그리고 네. 만약에 이제 내가 긴팔 옷을 입고 나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기피제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네. 기피제를 사용하시고는 다시 이제 집에 들어왔을 때, 건물 내로 들어왔을 때는 이 기피제를 깨끗이 세척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문과 창에 이제 방충망을 설치하시고 네. 방충망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모기장을 사용해 주시면 네. 되는데 이때 모기장에 구멍이 났는지 안 났는지를 확인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문 여닫을 때 방에 이제 모기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이럴 때는 그 에어로졸 살충제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전통적인 모기를 이제 퇴치하는 네네. 방법이군요. 알겠습니다. 네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 네, 수고하세요. 지금까지 질병관리본부 주영란 질병매개곤충과장이었습니다.